안녕하십니까. 에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꽃과 함께하는 에젤입니다. 네. 아침에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네. 지금 일어나서 또 여름에 하는 머리핀인데 이것도 한 20년 됐나 봐요. 근데 또 기분 전환으로 또 머리가 또 자라서 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괜찮네요. 또 그런대로 또. 나이가 들수록 좀 꾸며야 될것 같아서 오늘은 눈썹도 조금 그려봤어요. 눈썹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뭐또 메일이 왔네. 지금 보니 무슨 메일인지 모르지만 잠시 후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네. 여러분은 어릴 적 꿈이 뭐였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보면 참 이렇게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선생님 놀이를 많이 했었어요. 참 선생님 기질이 있었던 건데 그때 몰랐던 거야. 교대를 갔어야 되는데 교대를 가서 선생이 되든지 음악을 끝까지 하고 음악 선생이 되든지 결국은 뭐 피아노 레슨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뭐 그런 걸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걸 하고 아이들 주일학교 선생을 주일학교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으니까 보조 반사부터 시작했으니까. 하여튼 그런 걸 좋아했어요. 이렇게 어디 앞에 나가서 뭘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무대에 서면은 뭐 무대가 꽉 찬, 이렇게 관중이 꽉찬 것처럼, 그렇게 뭔가 관중이 꽉찬 데서도 노래를 했었죠. 네. 그런데 겁이 하나도 안 나요. 이상하게 겁이 안 났어요. 네, 저의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1,000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만 명이 되고, 또 이제 5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또 혹시 압니까? 수십만 명이 돼서 100만까지 갈지, 그때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 목표는 거기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아마 죽는 날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는 날도 저는 이거를 녹화할 거예요. 아이들을 시켜서. 만약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든지 간에, 뭐, 불의의 사고로 간다면 녹화를 할수 없겠지만 우리 아들들한테 유언을 남겨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라고 말을 할수 있게끔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유튜브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부자들도 보면은 이렇게 그 마인드 컨트롤을 참 많이들 하고 그러니까 어떤 성공에 이른 사람들을 보면은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옆에 부수수한 이렇게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정신적인 거나 뭐 물건들이란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제가 만나본 부자들 중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참,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목표를 삼고, 해오고, 그리고 굉장히 진짜 부자들은, 졸부 말고 진짜 부자들이요. 보면은 굉장히 그 예의 바르고 또 진심이에요. 그 예의가 진심에서 우러나와요. 근데 졸부들은 뭐 예의 바른 것처럼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그게 나를 투명인간으로 생각하고 인사를 하는 거지, 절대로 나를 존중해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근데 진짜 부자들은 인사를 해도 미소를 하나 지어줘도 아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인격 대 인격으로 사람을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요. 뭐 어떤 뭐 물건을 막뭐뭘 줘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이쁘게 하고 품격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게 꿈이고요. 뭐 돈도 많이 벌면 좋겠죠. 물론. 근데 진짜 이 세상 부자가 되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 세상 부자. 네.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깊이 말을 안 해도. 네. 잘 사는 게 뭡니까?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다 부자이고 우리는 다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또 열심히 사는 하루 되시고 저도 오늘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 명이 되는 날또 자축하는 그러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애절이었습니다.